주현빈 씨의 오락산이라는 노래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멜로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산 난간머리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오락산 난간머리. 우선 노래 첫 소절을 딱 들어보니까 이 노래 리듬 위주의 노래야, 아니면은 감정 위주의 노래야, 호소력이야, 아니면 기교 위주의 노래야? 아, 딱 들어보니까 기교 위주죠, 그죠? 네, 자, 기교 위주의 노래니까 발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위에. 명치를 네 일단 밀어내면서, 명치를 밀어내게 되면은 아랫배는 당겨져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명치를 배 힘을 먼저 주고, 힘을 먼저 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소리를 살짝 던져 넣는다. 자, 그래서 워락 이게 아니라 헛 워락 이렇게 소리를 그 배 위에다가 얹어 놓은 겁니다. 아랫배 위에 아랫배가 들어갔다가 됐지. 아랫배가 당겨져 들어간 그 위에다가 얹어 놓는 느낌. 워락 시작. 워락.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랫배가 당겨져 있으니까 그게 튼튼한 바탕이 돼가지고 이 워락 이 소리를 띄워서 지탱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워락산 난간머리.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워락산 그냥 가려니까 좀 심심하니까 이럴 때는 네, 꺾는목을 살짝 하나 장식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워락산산 요거는 찹쌀떡 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워락산까지 시작. 워락산 또 배 안 쓰지, 또 배 안 쓰지. 노래를 할 때 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꽝. 꽝. 예, 노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먼저 배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헛. 워락산 아니 워락산까지만. 자, 시작. 워락산. 지금 여러분들 가만 보면은요 이래요. 워락산. 네, 산자부터는 태우는데 워락 이건 안 태워 아직.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배가 늦다는 뜻이야. 자, 먼저부터 배부터 줍니다. 헛. 워락 헛 워락 헛 워락 헛 워락. 자, 시작. 워락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안난간 안난간까지를 한 묶음 줍니다. 안난간 안난간 난간 난간. 난자에 뭐가 붙냐면 난난난 했으니까 꺾는목에 붙은 거죠, 그죠? 난간 시작. 난간 난간 난간. 옳지. 난간 난간. 또 안 태우지, 또 안 태우지. 지금 꺾는 목 하다 보니까 또 배는 좀 신경도 안 써요 지금. 난간 난간. 네, 어떤 노래를 하든 어떤 기교를 하든 간에 무조건 배는 입이 열리는 순간에 바로 배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입이 열리는데 배가 안 따라 들어왔다. 그거는 지가 갖고 다니지만 지 배가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내가 낳았지만 내 속으로 낳았지만 새끼가 말을 안 들으면 내 새끼가 아닌가하고 똑같습니다. 지 배가 지 말을 안 듣는데 그게 지 배야 돼, 그게? 매를 때려서도 말을 듣게 만들어야지. 안 그래? 네. 난간 셋 넷. 난간. 네. 워락산 난간. 됐죠?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머리. 자, 그러면 머 요거는 머 글자 하나에 음이 두 개가 달렸는데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두 개의 음은 반 꺾는 목입니다. 다 같이 반 꺾는 목. 몇 개로 꺾었다고? 반으로 꺾었다고? 두 개로. 정신들이 지금 아니야 이게. 몇 개로 꺾었다고 하는데 반으로 꺾었어. 두 개로 꺾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로 꺾는 것은 반 꺾는 목인데
반 꺾는 걸 구사할 때는 반드시 첫음을 위로 던져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난간 머머 올립니다. 머머 그다음에 어리 네 머리 네 그래서 난간 머리 난간 머리 자 새끼지 자 위에서 같은 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세 개가 나와서 세 개 이상 같은 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는 이동하는 음정 이동하는 음정도 역시 똑같이 첫 음은 반 꺾는 목과 마찬가지로 위로 던져줘야 한다. 대신에 배는 몇 번 톡톡톡 쳐야 한다? 네, 세 번을 치는데 요 세 번 배가 치는 것이 톱니바퀴가 긁고 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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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어가야지 주르륵 미끄러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난간 뭐 하라고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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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 머리 셋 넷 난간 머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희미한 저 따라 저 따라 이 올라가는구나 그죠? 네. 희미한 저다 네 올라갑니다 그죠? 희미한 저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제일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저다라 네,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나올 아주 위험이 큰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울부짖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선단 위에 소리를 올려 얹어놨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희미한 저 먼저 꺾습니다. 저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두 개가 내려가니까 반 꺾는 목, 반 꺾는 목. 그래서 이래야지 다섯 개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미끄러져 버립니다. 미끄러지죠? 다르죠, 그죠? 시작.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해서 전체 다섯 개로 이루어지는 기교는 공식구라고 합니다. 공식구. 오케이? 네, 공식구. 자, 공식구라고 하는 것은 트로트일 때 제일 많이 사용되면서 의뢰 이럴 때는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꺾어진다 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것이 공식이다. 그죠? 공식.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물리에도 다 공식이 있듯이 여기도 다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네, 공식구라고 하고 공식적으로 그지? 그냥 공식이다 이렇게 꺾어지는 게 자 그래서 영어로는 form. form 하면은 모양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ULA를 붙여서 포뮬라. 자, 포뮬라. 포뮬라. 네, 이렇게 공식구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공식구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아마 여기 와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용어를 이렇게 서로 알고서 통일을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공식구 하면 앞에 세 개, 뒤에는 두 개 또는 세 개로 꺾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희미한 시작. 저거 봐봐. 입은 벌리고 있는데 배는 안 따라오고 지금 전부 지 배를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남의 배를 지금 꿔가지고 왔나 봐. 희미한 저 시작. 희미한 저 다라.
때 만약에 이 높은 음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꺾는 것을 하나 줄 수가 있다면은 저 다라 라 저 다라 아 음을 놓아놓고 네 음을 놓아놓고 꺾는 겁니다. 희미한 저 다라 이거야 올라갔지 그지? 다라 올려놓고 꺾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꺾는 게 아닙니다. 자, 희미한 희미한 그 너무 늦게 꺾었어. 저 다라 올라 올려놓고 바로 꺾어야 돼. 희미한 저 다라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꺾어 놓은 뒤에 또 한참 동안 그냥 있으려니까 좀 심심해 그죠? 우리가 또 인생이 너무 심심하면 못 참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기법이 있는가? 피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저 다라 참 이 창법에는 네, 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죠? 네, 희미한 시작. 희미한 저 다라라 옳지. 그 다음에 천년사직하니서 네, 천년사직하니서린 네, 시작. 천년 사직하니 서린 예 하니 서린 이거죠 그죠? 천년 사직하니 서린 1300리 여기로 올라갑니다. 인천 1300리 이렇게 가고 싶은데 네. 1300리가 올라간다는 거 요걸 기억해 주십시오. 예. 천년사직부터 시작. 또 배 안 주지 또. 시작. 천년사직하니 서린 1300리.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자 같은 경우는 보면 천년사직하니 이렇게 또 되지만은 천년사직하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하 이거는 뭐냐면 흔드는 목입니다, 그죠? 흔드는 목 라라라라라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이거니까 흔드는 목 하니서린 네 천년사직하니서린 1300리 네. 3자를 그냥 갈까? 여기다가 뭘 하나 또 달아볼까? 아주 그렇지 그렇게 아주 이쁘게 꺾어주면 더 맛있죠? 1300리 네. 1300리 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천년 사직 한이설인 네 그 1300리 그죠? 지금 보면 2절 가서에 뭐 마의 태자가 지금 나오고 그죠? 네 뭐 이렇게 또 마의 불 심어놓고 뭐 이렇게 떠나는 우리님을 오락사나 이렇게 말을 해다오 이 보니까. 이 역사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웅비하고 네, 기상이 굉장히 하늘에 떨치는 그런 사직의 어떤 그 기세가 나와야 된다면은 한이 서렸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또 여기는 어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천년사직은
천년사직 네 이렇게 기세 등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한에서 천년사직 한이서린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천년사직 한이서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그런 궁궐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천년사직 한이서린 1300 그렇죠. 1300리 여기도 대조 효과. 1300리 300리 네. 자, 이렇게 되게. 자, 1000은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복부 힘을 위해 실어야 되겠죠. 시작. 1300리 옳거니. 그다음에 네. 300리 하고 네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그죠? 네 너는 여기는 제일 이제 낮은 저음부니까 편안하게 소리를 주는데 저음부일 때는 네 만약에 내려가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 음정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분들은 너는 그냥 편안하게 이 아랫배에다가 힘을 담아주면 되고요. 대신에 아하하 올라가는 이 토약하는 음부전부부터 다시 상복부로 옮겨주면 되겠지. 그죠? 이 명치로 너는 아까지 하복부 하느냐는 다시 상복부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하복부에서 상복부로 발성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 발성이 바뀌는 겁니다. 너는 아느냐 이렇게 되게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너는 하는 부분에서 안 내려가는 부분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아느 이렇게 부르는 분이 계세요. 더는 안 내려가가지고 네 이럴 때는 억지로 내린다고 해서 더는 이렇게 간에 발음 든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거꾸로 올려버립니다. 다시 태웁니다. 윗배에 여기다가 올려놓고 너는 아느냐 아예 위로 그냥 가버립니다. 시작 너 이렇게 되게. 자, 지금 여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옥타브로 올려서 해서 네, 이렇게 되면은 남들이 들 때는 사기라고 그러거든. 사기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천년사직 한이서린 1300리 너는 아느냐. 자, 지금 다 내려가나요? 는 이렇게 헛바람 새는 소리 한 사람은 없겠지. 너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연이 이미 흘러간 사연을 너는 아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지사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감정을 다르게 잡아줍니다. 너는 아느냐 이거는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너는 아느냐 모르냐 이거고 너는 아느냐 이거는 지나간 일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어떤 효과를 준 거야? 대조 효과. 너는 아까지는 주고 그 다음에 하부터 절제가 들어갑니다.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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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느냐 그럼 뭔데 그렇게 웅글웅글 하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어. 하느냐 분명히 윤곽이 나와야지. 하느느 뭐야 반 끊는 목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띠동하는 음정이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생각하고서 했어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니까 집안이 그 모양이 되는 거야. 아, 여기는 딱 불러보면 아하, 다음에 느, 아, 반경 넘어기네. 아, 세 개니까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니까 이동하는 음정이네. 이게 벌써 딱 나와야 되는 거야, 답이. 그래야 여러분의 인물값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아, 인물만 좋으면 다 한 줄 알아? 배도 집이도 아니지. 응? 뭐 도대체 뭘로 지금 장사하겠다는 거야? 네. 너는 아하느냐. 지금 다르죠, 그죠? 네. 자, 시작. 너는 아하느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쿵. 아바마마 그리움을 마의 물에 심어놓고. 자, 여기는 그냥 쭉쭉쭉 하면 되겠는데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네. 그리움을 하고 네 심어놓고 이거 그죠? 아바마마 그리움을 마의 물에 심어놓고. 지금 다시 또 배를 안 씁니다. 네, 지금 지 배를 안 써요. 시작. 아바마마 그리움을 마의 물에 심어놓고. 그 다음에 떠나신 우리님을. 네, 쿵. 떠나신 우리님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떠나신 우리님을 한 호백 하기에는 길죠, 그죠? 떠나신 우리님을까지 와야 되니까 한 호백 하려고 그러면은 힘이 듭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음절 나누기를 위해서 괘목을 받쳐줘야 되겠는데 어디에 괘목을 받쳐줘야 한다? 우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떠나신 우리 그다음에 주고 님을 이렇게 가는데 님을 하니까 이게 또 심심해. 그러면 님자를 꺾으면서 가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님을 님을 님을. 자, 떠나신 시작. 떠나신 우리님을. 좋다. 그 다음에 워락사나 워락사나 말 좀 해다오. 이건 아까 나왔죠, 그죠? 여기 앞에. 네. 천년사직하니 되서린 일천삼백리 나왔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네. 자, 대신에 워락사나 할 때는 여기는 좀 한이 서린 듯한 그런 느낌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이 서렸다 했을 때는 갈성을 쓰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인데, 갈성은 뭐냐면은 누구한테 막 일갈하는 듯이 하는. 그렇지. 아니, 가래 뱉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이거고, 이거는 헐크야, 헐크. 헐크. 헐크 알지? 헐크.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괜찮으세요? 괜찮아? 예, 맥박은 어때? 아, 정상이야? 좀 걱정되네, 이게 또. 자, 그래서 워락사나 워락사나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워락 워락 워락사나 워락사나. 자, 여기서 워락사나 워락. 그래, 산하에서 한 번 더 임팩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워락사나 그냥 풀려버리는 것이고 워락사나 하면은 워락산에 뭔가 깊은 어떤 한이라든지 어떤 의미를 두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워락사나 시작. 워락사나 워락사나. 네, 워락사나. 네, 말 좀 해다오. 네, 자, 말도. 네, 말 그다음에 한 묶음 좀 한 묶음 해 한 묶음 다오 한 묶음.
자, 이 짧은 순간에도 묶음을 몇 개를 나눠야 되냐면은 말 좀 해 다오. 네 개를 묶어야 돼. 말 좀 해 다오. 말 좀 해 다오. 이런 거를 모르게 되면은 이런 것을 분리를 시키지 못해 가지고 말 좀 해 다오 이러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넘어가는 거라. 그죠? 지금은 뭐냐면 월악산한테 제발 이 흘러간 응? 그 말하자면은 1300리에 얽혀 있는 그 한을 누구한테 말해 달라는 거야? 자기한테 말해 달라는 거야? 아니면 후세에게 말을 해 달라는 거야? 후세에 이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날의 서린 한을 얘기를 해 달라고 이어 달라고 응?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월악산아 월악산아 말 좀 해다오. 네, 이래야 뭐 말을 뭐 전해주든지 해주든지 뭐 아니면 등기로 붙이든지 뭐 까닭이 나지. 응? 월악산아 월악산아 말 좀 해다오. 메롱이다. 내가 왜 말을 하냐 내가.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놀이는 맛깔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월악산아 시작. 월악산아 월악산아 말 좀 해다오. 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이런 거죠. 말. 자, 말에서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이용해서 말. 말. 이거는 언제 우리가 길 가다가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 한 20년 전에 도망간 사람을 우연히 왼수를 만났어. 너 잘 만났다. 멱살을 딱 잡고 들었다가 놓았다가 그러니까 말 좀 했다. 이거 이렇게 추워 주는 겁니다. 이지향 선생은 돈 떼이 본 적이 없는 모양이네. 아, 그래? 아직도 전혀 감각을 못 잡아가지고 이건가 이건가 지금 하고 있어? 말 좀 해다오. 자, 월악산부터 시작. 월악산아 월악산아 헤이 말 좀 해다오. 이제서야 그 맛이 나온다. 네, 이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추워서 이렇게 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노래 한마디 한마디에다가 자기의 체중을 싣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했었죠. 네. 이제는 잊혀야 할 당신의 얼굴에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 체중이 다 실리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 네. 그거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말 좀 해다오. 그 다음에 그님의 소식을. 네, 그님의 소식을. 자, 여기는 이제 그님의 소호토야까지는 갔습니다. 전에 했던 거.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은 그님의 소식을 지금 후세에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일종의 청유형이기 때문에 그님의 소후부터는 후식을 애달픈 쪽으로 가야지 슬픈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님의 소후식을 하면 이미 벌써 지가 전해버리는 거야. 월악산이 지금 전해줘야 되는데 지가 이미 벌써 울어버려가지고 벌써 이 슬픈 일을 후세에 다 지가 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월악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냐 하면은 월근행위라 그러는 겁니다. 네, 이 월근행위를 하다 보면은 형법에 의해서 네, 아주 중한 엄벌을 네, 취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월악산한테 맡길 거는 월악산한테 맡겨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가 한 말과 남이 해야 될 말을 가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남이 해야 될 말을 내가 대신 해버린다. 이러다가 늘 내 입이 구슬수에 오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님의 소식을
해서 자기는 애달픈 맘만 줘야지 슬프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님의 소식. 예, 그럼 이게 뭐냐면은 비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소식을 그님의 소식을. 오케이?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불러볼게요.